대기업에서 했던 사람들이어서 대기업 총수들하고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저에도 김여사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대통령 비서실 소속 사람들도 김여사 사람들로 채워져 있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여사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국정 결정 과정의 주요 보고 라인이 XXX를 거쳐서 대부분 김여사를 거쳐 VIP에게 간다고 보이는데, 거의 전부. 뭐 하나 VIP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이 김여사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비서들도 꼼짝을 못 해. 다들 눈치나 보고. 그러니 이 부속실이 필요가 없지. 제가 XXX에게 들은 건, 코바나 수신들이랑 XXX를 했는데, 대통령 실무수업 받는 거라고. 힐러리 클린턴 있잖아. 남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됐을 때도 이미 미국 내 정부에서 실제 대통령 역할은 힐러리가 다 했고, 클린턴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라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게 가능했던 게 힐러리가 미국 대기업들이나 돈줄을 끌어오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여사가 딱 그 모티브를 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가 200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때 모은 자금이 어마어마했대요. 1위였어요. 지금 김여사가 이 나라 웬만한 기업 총수들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방송에 나왔던 조 회장 그 사람, 그때부터 재계 사람이 다 빼차고 다녔고 그렇게 인맥 쌓아서 죽어봤고, 하여튼 그 XXX 했대요. 재벌도 막 꽉 쥐고 가면 자기 대선에 김여사가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어차피 때려 죽어도 30%는 먹고 돌아가는 거고, 중간 20% 파이먹기 게임인데 기업이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언론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거 이슈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시간 가면 갈수록 집에서 행보가 더 거침없어질 겁니다. 원래는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왔을 때도 다 김여사가 했다고 하고, 포탄은 우회 지원 말고 직접 지원하는 거라든가, 뭐 연 0.1% 초금리로 40년간 10조 원 빌려주는 거라든가, 그거 김여사 있는 자리에서 결정된 거란 말이 듭니다. 그게 누가 대통령이겠습니까? 여튼 저는 분명 이렇게 들었어요. 준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두고 보라고, 이미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이 정부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창조경제란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미지 정부예요. 김여사가 홍보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다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여사라고요.